된 것 같은데? 진짜 찍는 거야? 그만. 자, 라스트. 자, 짠. 요거 두 개 보면 되겠다. 나 뭐 하러 왔지? 장난이고, 저희 위아이가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봄날을 M 카운트다운에서 커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곡이고, 진짜 한 번쯤은 무조건 그 콘서트나 이런 데서 진짜 눈물 나는 그런 무대랑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M 카운트다운에서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윙크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요, 강석화의 감미로운 약간 목소리 and 12월 17일을 맞는 뭐랄까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봄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좀 뭔가 봄날을 상상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모나미룩 같아 보이겠지만 저희가 약간 디테일로 이렇게 셔츠를 약간 다 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슬랙스 딱 입으면서 약간 좀 뭔가 좀 우아함을 약간 한 마리 백조 같은 느낌을 표현해 보려고 했고요. 오늘 엠카에 거의 한 달 만에 오는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열심히 해서 정말 위아이가 이런 애들이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알리고 가겠습니다. 안녕. 50 포인트가 있냐고요? 아니 이거 보니까 깜짝 놀랐네. 이거 왜 이렇게 파이냐니까. 인사 좀 조심하게. 안녕하세요, 인사. 이제 왔어. 저는 신발끈이 살살 제대로 안 묶여 있으면 너무 불안해. 신경 쓰일 것 같아가지고 저 진짜 맨날 꽉. 그래서 저번 심플리 무대 때 너무 쪼여 내가 부숴버렸어요. 무대 직전. 그래서 생방이었어가지고 신발 후딱 벗고 막 뛰어 올라갔었어요. 전 신발끈이 풀리는 거가 제일 속상한 느낌 있어. 뭔지 알죠?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포인트요? 어디가 포인트냐고요? 아마 이 팔에 그 돌아다니는 천이 포인트지 않을까. 엄청 매력적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으면 이렇게 나풀거린다 이거죠. 포인트입니다. 안녕. 지금 상황에 맞는 안무와 컨셉을 살짝 리메이크해서 네, 제가 디렉팅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봄날 무대 주제가 있잖아요. 뜬금없이 게스트. 네. 뜬금 게스트. 마스크. 그렇죠. 네. 코로나. 네. 이제 마스크로 그거죠. 입모양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네. 얼굴을 보고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네. 그게 이게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중의적인 표현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론은 입모양이 없어도 가려져도 네. 수화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직접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안무에 수화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추운 겨울 그거에서 마지막 그게 제일 많잖아요, 수화.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 마음을 맞춰.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대 많이
기대해 주세요. 파이팅. 앞으로 가야 돼.